네, 안녕하십니까. 정홍재입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이죠? 네. 밖에 무지무지하게 춥네요. 되게 추운 것 같은데, 또 온도를 보면은 뭐 영하 마이너스 6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참. 되게 추운데 마이너스 6도야. 한 16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이너스 6도.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네. 자, 뭐 추워도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오늘 그 월드컵 이제 딱 한 경기만 남았어요. 예, 월드컵. 뭐 월드컵 얘기 하는다기보다는 월드컵 올라간 국가가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이제 모로코 얘기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뭐 제가 이제 어떤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나라의 뭐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묻어나는 그 어떤 액기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결국은 모든 게 이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느냐, 동네 돌팔이 이상한 목사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하고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면 되지만 제가 좀 그런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고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모로코 얘기는 잘 들으셨을 거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분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20분 안에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귀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랑스 얘기를 먼저 제가 드리려고 그래. 프랑스.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뭐 일요일 날 저녁에 나오니까 이제 게임이. 프랑스 얘기를 부터 좀 드릴게요. 제가 내일은 이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제 생일이기 때문에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프랑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랑스는 어떤 프랑스일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프랑스는 이제 일단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프랑스 제과점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무슨 프랑스 양복점은 별로 없어. 항상 프랑스 하면 무슨 음식이지. 그래서 또 가장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과. 뭐 이런 어떤 뭐 파리바게뜨도 결국은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뭐 먹는 거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게 프랑스고. 뭐 장난감 이런 건 왠지 또 영국이 떠오르는데 프랑스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프랑스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뭔가 좀 유학생.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간 사람은 잘 없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보통 대부분 미국을 가죠. 그리고 좀 이상 조금 이제 좀 나가면 이제 영국. 영국은 좀 약간 겉멋이지. 뭐 사실 말해서 영국 가면 좋긴 한데. 대부분 미국을 가죠. 프랑스로 유학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프랑스라는 것은 약간 뭐냐면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놀러 가는 곳 같은 느낌. 예, 100% 예, 그런 느낌. 그게 프랑스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이제 독일에서 독일 기업 요즘 독일 기업 잘 나가고 또 영국 기업 이렇게 영국에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에서 좀 이제 내가 좀 부자다, 성공 좀 했다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많이 가죠. 그래서 프랑스는 약간 그런 기억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시대를 말한다 해서 제가 이제 썼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뭐 제가 썼지만 참 프랑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글자 썼던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나무위키나 이런 거 보면 프랑스는 뭐 이렇게 뭐 골족이네 뭐 갈리아 원정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뭐 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저 있죠, 시저. 시저가 이제 갈리아 원정기를 썼잖아요. 그 갈리아 원정기에서 그 갈리아가 프랑스예요, 사실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했던 이제 시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랑스가 이제 갈리아예요. 근데 갈리아 원정이 왜 쓰냐면 너무 힘들었었지. 갈리아 원정이 쉬웠으면 갈리아 원정이 섞였습니까? 그러니까 갈리아 원정기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고, 그만큼 이제 그 프랑스에 이제 사는 그 게르만족 이게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요. 막 정복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지금 있는 이제 프랑스는 라틴계인데 그때는 약간 좀 다른 인종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게르만족이라 그러면은 앵글로사슨까지 다 게르만이에요. 뭐 서고트네 동고트네 옛날에 뭐 세계사 때 배웠던 거 있죠. 다 그게 게르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게르만이라 그러면 독일만 게르만인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은 영국도 게르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영국 폭격을 하면서도 영국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한계, 게르만에 대한 어떤 그 친근감, 이것 때문에 영국을 좀 이제 망설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는 라틴계예요. 라틴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 이제 게르만 사람들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좀 길죠. 근데 이제 라틴계는 작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좀 작죠. 자, 그냥 프랑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프랑스는 우리가 왜 이렇게 프랑스를 대단하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예? 그리고 어떤 민주공화국이라든지, 자유평등 박애라든지. 프랑스 삼색기가 이제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자유, 하얀색은 평등, 그리고 빨간색이 박애란 말이지. 자, 그 자유평등 박애라는 우리가 이제 시민 정신과 국민주의,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때문이야. 사실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은 아마 인류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뉴욕에 지금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선물해 준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하게 된 것도 프랑스의 덕택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영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뭐 좀 분별력 있다, 참을성 강하다, 잉글리시 페이션트 이런 말처럼 참을성 강한 민족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민족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그 민족 영국이란 나라의 압제, 그때 조지 왕이었단 말이죠. 그 조지 왕이 물론 뭐 무리하는 그 학정도 있었지만 그 워싱턴 장군이 초대 대통령이죠. 그 영국한테 이제 벗어날 수 있게끔 할 때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미국에 대한 그런 재정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 뭐 지금 대신 이런 공황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영국 독립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을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이 영국에 대한 뭐 어떤 경쟁심일 수도 있고 영국 잘 되는 꼴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대한 어떤 프랑스가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왕이 루이 16세죠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학정 그 경제적인 궁핍이 결국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뭐 붕괴 촉발제가 됐다 그래요. 사실 그게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죠. 뭔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결핍이. 그러면서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단두대 이수로 사라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화정을 만든 것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후로 공화정이란 것이 무너졌고, 다 왕정이 되고, 뭐 황제니 뭐니, 신성 로마제국 황제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부르본 왕조의 루이 14세네 뭐 이런 것들. 그 영국도 마찬가지로 뭐 헨리 8세니 뭐 이런 어떤 왕정. 그래서 공화국에서 오히려 왕정으로 이제 거꾸로 들어간 거죠. 거꾸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글레이디어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시무스 장군한테 이제 로마 황제가 정권을 주잖아요. 로마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가게 해 달라. 자네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공화정이라는 것이 로마부터 시작된 그 근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이래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그 민주적인 정치 체제죠. 그걸 이루어낸 것이 바로 프랑스예요. 예,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토마스 칼라이디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소설. 근데 그 두 도시 이야기가 나중에 뮤지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보면 이제 영국은 명예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인 전복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체제 혼란이 없이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대영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반면에 이제 그러면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영국이 좀 더 멋있구나. 뭐 안정적이다 참. 속 있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나이가 좀 먹고 한 40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드냐면 아니구나. 20, 30대 때 내가 알았던 것은 인생을 반만 한 거구나. 말하자면 50이 돼서 내가 느낀 거는 정말 인류 역사에 도움을 준 거는 프랑스였구나.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겸연과 절제, 밸런스, 균형, 균형 감각 뭐 이런 것들, 그 경험주의,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화를 이루고 뭔가 어떤 모양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고 또 뭐 이름 자체가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킹덤. 그러니까 뭔가 합쳐지는 것, 뭐 이렇게 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프랑스는 반대예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분열 그리고 혼란, 케이어스. 그 혼란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완전 그레이트한 크리에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에이처라고 하죠, 우리 크리에이처.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보통은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옆에 한두 나라가 이 무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도 있고 당시만 해도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프로이센이 있어요. 독일. 이게 말이 독일이지 여러분들 외계인이 지구를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 독일이 있어서 못 쳐들어온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전투적인 민족이 독일이란 말이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이고 옆은 스페인이 있고 근데 밑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에서 또 위에 스웨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그러니까 어디 하나 또 바로 저 바다건너 영국이 있단 말이지. 정말 어디 하나 쉬운 나라가 없는데 그 와중에 이 정말 이 유럽 이 대륙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유럽에서 보면은 가장 알짜배기 땅이에요. 가장 알짜배기. 뭐 기후도 적당하고 대평원에 어마어마한 그 농산물의 생산량. 예. 뭐 이탈리아 내 뭐 스페인 이거 다 합쳐도 프랑스만큼이 안 된다 그래요. 예. 미인의 뭐 포도 뭐 별의별 농산물이 거기서 다 나오고 올리브니 뭐니 뭐 다 나옵니다. 예. 그런 어떤 나라고 또 문화적 소양 이런 것들 뭐 미술품 화가 뭐 이런 것들. 그냥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민족 자체가 상당히 철두철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이 나고 그래서 막 유명한 어떤 음악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80%의 음악가들이 다 독일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있지만 독일이라는 그 국토 자체가 비옥하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이 프랑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토 전체가 축복받는 땅이란 말이지. 근데 그 알짜배기 땅이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됐을 때 옆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야, 저걸 다 분할시켜서 우리가 나눠 먹자.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갑자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한반도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일본이 쳐들어오든지 뭐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뭐 바로 복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 국민은 대단한 게 시민정부를 만들어버렸어. 그럼 이 시민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도 민족의 역량이에요. 국민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무지랭이였으면은 그냥 루이 16세를 목을 자르고 그냥 완전히 무슨 아프리카 토인들처럼 밖에 격파되면서 완전히 그냥 이탈리아 사람들 웬만큼 나눠먹고
위에 스페인 내려오고 스웨덴 내려오고 옆에 스페인 들어오고 독일 들어와서 그 밑에는 또 이탈리아죠? 올라와가지고 다 나눠 먹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까지. 그래서 다 뭐 4분 5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시민군을 만들어서 시민정부, 그래서 제1공화정을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히려 반대로 아니 자기 아까림들 수습하기 힘든 이런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오히려 반대로 야 우리 이런 시민주의 이런 어떤 계몽사상 응? 우리 뭐 자유사상 응? 내셔널리즘 당시만이 내셔널리즘 지금은 내셔널리즘이 아주 좀 구태여한 거지만 그때만 해도 봉건제도 시대잖아요. 막 왕정 절대왕정이 있던 시대라 내셔널리즘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었어.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사상 내셔널리즘 사상 이런 사상을 오히려 철파하고 다니는 거야 나폴레옹이. 야 우리 이런 혁명했어. 프랑스가 이런 혁명했는데 너희들도 한번 해봐. 안 해? 야 너희들 왕이고 뭐고 내가 네게 대신 죽여줄게. 응? 스페인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왕 내가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공화정이란 것을 내가 만들어줄게. 오스트리아고 독일이고 뭐고 다 그냥 싹 다 할 때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응? 지금 막 왕정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시민군을 결성해가지고 와서 막 하니까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야. 일단 왜? 이 전쟁의 명분에서 앞서 나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옆에 국가들은 아, 이제 잘 됐다. 이제 프랑스를 다 따먹어서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군대를 조직하다 용병이야. 그때만 해도 다 용병이에요.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국민이 막 지원해서 징병제가 아닌 거야. 근데 그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징병제. 스스로 내가 전쟁 들어가겠습니다. 16세 이상부터 25세인가요? 그때까지 사람들 중에서 징병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 시민정부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시민들이 이제 자체적인 주체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냥 너 군대 가야 돼 새끼야 하면서 끌고 가는 거거나 또는 돈을 받고 용병 뭐 어디 뭐 이상한 뭐 몰래다니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든지 뭐 독일이든지 이런 데 같은 데 가서 돈 받고 이제 대신 전쟁 뛰어주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프랑스는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야. 왜? 야 우리가 이 혁명 이거 어렵게 이룬 혁명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또는 포르이세네 빌레리 2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는 스페인의 왕정들이라 이런 왕정들이 와서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왕정들이 왕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프렌치 레볼루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그 공포심이 오히려 시민들을 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 그 똘똘 뭉친 시민의식과 시민군이 힘이 어마어마했대 그래요. 뭐 100점 일당 100이지 뭐. 그래서 당시만 해도 보통 뭐 군대 가면 1만 2만인데 프랑스는 나폴레옹 있는 시절에 150만 명을 징병을 했답니다. 15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대군인 거예요. 100만 대군. 이 쪽수가 용병 돈 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병을 한다고 칩시다. 몇 명이나 모으겠어요. 응?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비군 잡아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징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때 그 징병된 군대를 먹여 살리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또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무정부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한테 갈갈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을 반대로 역전시켜서 시민정부가 시민군을 형성해서 천재적인 전략가인 나폴레옹을 딱 앞세워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유럽을 석권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전쟁은 어떻게 보면 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어. 예,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동학혁명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동학혁명군이 조선왕조를 절단내고 전체 조선의 어떤 그 인민들이 모여서 시민정부를 딱 구성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야 우리 이렇게 해서 해방됐어 너희들도 이거 해봐 해서 막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격파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나폴레옹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랑스는 그냥 우리가 제과점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걸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역사로 봤을 때 프랑스는 정말 정말 위대하고 그레이트한 나라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건 정말 천년 이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사람인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옛날 사람이고 그리고 막 한니발이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제 일단 뭐 20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750 몇 년생이니까 사실은 300년 전 사람이야. 3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도 후배야. 응? 후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거의 근대의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이 누리는 이 모든 정치체제라든지 시민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뭐 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이거를 그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준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예, 진배가 없어요. 독일이니 오스트리아니 뭐니 스페인이니 다 격파해서 소위 얘기해서 유럽을 전체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이 바로 프랑스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시민이 모여서 시민정부를 결성하고 그 시민정부가 혁명군을 모아서 대륙을 석권하고 그 대륙을 석권했던 사람이 또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나폴레옹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프랑스 정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